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는 약한 10년 전에 이제 많이 판매되었던 싱거 미싱의 1116이라는 이런 기계인데요. 이 기계 이제 수리를 보내주신 분은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에서 수리를 보내주셨어요. 이 기계는 전체적으로 모두 다 작동 불가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이 바늘대 부분도 문제가 생겼었고, 지그재그 무늬, 그 다음에 이 하부 축에 보면은, 셔틀 레이스 버디라고 해서 샤프트 기어 이 부분이 있어요. 지금 조립을 해 놓은 상태인데, 요 기어 부분이, 각도가 맞지 않았어요. 이래가지고 애를 수리하는데 애를 먹었던 이런 기계입니다. 저도 오늘 이제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을 끝내서 그런지 목소리도 좀 가라앉았네요. 근데 시간은 뭐 기계를 수리하다 보니까 12시가 다 됐습니다. 지금 11시 20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이분 잘 사용하시라고 제가 이제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이분은 이제 직접 사용하시던 게 아니고 이 기계를 주위 분한테 얻으신 것 같아요. 기계가 전체적으로 작동이 되질 않으니까 지그재그 포기서부터 하나도 움직이는 부분이 없었던 기계인데, 그래서 기계 전체를 분해해서 지금 이제 수리를 어느 정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바느질을 하는 영상을 잘 올려드리면 이분께서 보시고 사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면에 이제 커버죠. 예. 아래면 커버. 네, 백신 주사의 영향인지 좀 목소리도 가라앉고 힘도 좀 떨어지는 이런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큰 부작용 없이 이것만 해도 하느님이 주신 이런 고마운 건강을 주셔서 적지 않은 나이인데 이렇게 영상이라도 찍고 기계를 오늘 하루 종일 수리, 아니, 코로나 주사를 맞으니까요. 오늘 수리권이 16개가 들어왔습니다. 저도 이럴 때는 이제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제 쿠팡에 팔고 있는, 일본 자노메 미싱의 423이란, 여기, 미라는 기계를 팔고 있는데, 신상품도 제가 세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오늘 일본 자노메 미싱 423S가 많이 주문이 들어오네요. 예, 이분께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복집을 사용해서 이거 외관으로 볼 때는 아주 흡사합니다. 흡사한데 복집이 이 고장난 복집이에요. 아무리 끼워도 여기 보세요. 여기 회전이 되죠. 이런 거 하면 기계의 고장나는 원인, 이거 보세요. 이걸 밀어 놓으면 여기서 고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회전합니다. 저도 이런 경우는 자주 보지 못하는 경우에요. 이게 회전하면 안 되겠죠. 복지 회전하면 가마가 틀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거는 과감하게 버려버려야 됩니다. 예, 복지, 요렇게 돼서 요 홈이 요게 딱 하고 들면 이게 빠져나오면 안 되겠죠. 불량 복집들이 많습니다. 요새 중국 산들. 이게 기계를 고장나게 만드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위실 이렇게 끼웠죠.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든 위실 마개입니다. 실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마개예요. 1번, 2번, 3번, 4번 실체기에 얹어주고 그대로 내려와서
기계를 고장 내게 한 가장 큰 범인이 저 북집이었습니다. 불량 북집이 많아요. 이거 왜냐면 가마에 자꾸 요 부분에 걸리니까. 기계 전체가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능들이 일체 작동이 안 되고 계속 밑에서 따다닥 하면서 부딪히고 박음질도 안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아주 불량 북집이 장착돼서 기계를 모두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수리하는데 애먹었던 이런 기계입니다. 세트를 꽂아서 이 재봉틀을 이렇게 바느질을 대야 되는데 정상 작동되고 있고요. 예, 지그재그 바느질이 전혀 움직이질 않았었는데 이게 또 수리하면서 다행인 게 패턴 다이얼이 깨지질 않았습니다. 이 안에 기어 나가면은 못 고칩니다. 예. 지그재그 바느질 정상적으로 박으면 되겠죠. 예, 따님하고 아버지하고 교대로 다 찍고 전화를 하셔도 수리하기 전에 재봉틀 수리 비용 때문에 부담이 많이 가시는지 예, 걱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왕복 택배비 포함해서 예, 36,000원에 예, 고쳐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아, 요즘에 또 택배비도 막또 인상이 돼가지고요. 저도 택배비가 굉장히 부담됩니다. 이 1,000원짜리 물건도 택배비가 3,000원이니까 이만한 거 하나에. 그러면은 그거를 또 미싱 수리하시는 고객님들이 부담으로 이어지고 경제는 자꾸 어렵다 그러는데 큰 문제입니다. 예, 보증 잘 되고 이분은 예, 왕복 택배비 포함해서 36,000원에 고쳐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계가 다 부서져도 예, 괜찮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다행히도 수리가 잘 돼서 저도 기쁩니다. 이분 따님하고 교대로 문자를 주고받고 해서 출연했는데 이게 뭐 수리가 이 기어라도 기어박스 부서지면 제가 고칠 수는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계들이 수백 대뭐 이런 싱거 같은 거 이런 게 많고 싱거 브라더 이런 게 있어서 고칠 수는 있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경과가 됩니다. 아 다행히도 고장난 부분들 모두 잘 고쳐져서. 예, 저도, 예, 기쁩니다. 내일 아침에 청주로 보내지는, 신거 미싱의 1116이라는 제품, 예, 수리를 마치고, 박음질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요 기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이 백신 주사 2차까지 맞다 보니까 2차 맞 1차하고 조금 다르네요. 목소리도 많이 이렇게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상 찍는 게좀 부담이 됐는데 내일이면 많이 좋아지겠죠.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지금 뭐 카톡 이런 거 3만 명이 카톡을 해가지고 카톡 볼 시간이 없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카톡을 보내지 말아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셔야 일하는 데큰 지장이 없겠습니다. 카톡 하면은 카톡 살피느라고 이 낮에는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심야나 새벽에 제가 재봉틀을 고치는 겁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